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4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더운 그런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계절에 맞는 기온을 되찾았으면 하는 생각 지금 불현듯 드는데요. 자기 역할에 맞는 정치권의 역할 기대하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저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문 전 대표는 사실관계가 나올 만큼 나와서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기록에 의해서 자서전을 썼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주장일 뿐 사실관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실관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주장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급조된 종교인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그 종교적 의지와 이념적 신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기약과 비타민C는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안전하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통 감기약에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방부제가 비타민C와 결합될 경우에는 벤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고요. 이 벤젠은 혈액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지금 현대인의 의약품 남용 추세를 볼 때는 충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나친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하면 안 하는 이보다 못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금방 떨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네,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강남 재건축 시장인데요. 그래서 정부 정책 변화가 있으면 이제 기자들도 가장 먼저 전화해보고 알아보는 곳이 강남 부동산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주 말이죠. 토요일부터 대출 옥죄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봤더니 대부분의 반응이 오고 있는 거죠. 강남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사려는 문의가 많을 텐데 매수 문의가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이 부르는 아파트값 매도 호가가 2, 3일 새 1,000만 원씩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팔면 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급매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도 있다라고 해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진정제 직방은 대출 옥죄기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던데. 9월 주택 거래량이니까 이번에 대출 옥죄기 이전의 거래량이죠. 9월 주택 전국 주택 거래량이 9만 1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고요. 예. 9월 거래량으로만 보면 2006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고요. 예. 반면에 지방은 오히려 1.2% 1년 전에 비해서 줄어서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예. 이런 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9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사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8월 25일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었죠. 이게 오히려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시장에 읽히면서 부동산 거래량 늘리고 가격도 급등을 불러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까지도 거래량이 더 늘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정부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신규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 규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다시 밝혔죠? 예,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사면 집단적으로 중도금 대출, 이 집단 대출을 해주는데 DTI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대출할 때마다 개인별로 이 비율이 60%, 그러니까 내 소득 연봉에서 차지한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데 예. 이 집단 대출 경우는 이 DTI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값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도 이 폭탄 수준의 가계부채도 어떻게 줄이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통 이제 불 줄일 때 강불하고 아니 불 끄는 건 쉬운데 그 중간 약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고기 구울 때도 항상 보면. 야, 그 표현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네요. 예. 불을 고불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유지하는. 그 황금 비율을 맞추기 상당히 힘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LPG 차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LPG 차량은 보통 힘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타는 이유는 휘발유 경유보다 연료비가 싸죠. 예. 근데 최근에 기름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LPG 차는 렌터카 아니면 또 게다가 장애인용 차 아니면 잘 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LPG 차량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건데요. 국토부 자료를 봤더니 예. 작년 말 기준에서 보니까 석 달 전에 비해서 LPG 등록 차량이 3% 가까이 줄었고요. 2014년 이후 계속 봤더니 월 평균 5천 대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정부가 1월부터는 일반인도
등록한 지 5년이 넘은 중고 LPG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아. LPG 차량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경유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60% 안팎입니다. 근데 LPG는 세금 비율이 28% 정도거든요. 만약 LPG 차량이 늘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겠죠. 아. LPG 차량 규제 완화에 정부가 좀 적극적이긴 힘들지 않겠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요. 이 보톡스 시술을 두고서 피부과 의사들하고 치과 의사들이 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보톡스 레이저 시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치과에서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외과 가정학교에서도 하고 심지어 이제 치과에서도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일반 의사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외과 가정학교 할 수 있는데 이 보톡스 레이저 시술이 의료법상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할 수 있나 없냐 이 면허 범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면 시술 허용 규정이 불분명하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겁니다. 아. 어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이미 피부과 의사들은 구강 미백학회라는 걸 세워서 치과 의료 의사들의 영역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 니들 보톡스 레이저에 그럼 우리 구강 미백할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헌재는 누구 편을 들어줄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겠다. 이 전기차는 좀 접는 모양이에요? 아니,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요. 미국에서 보통 우리 삼성전자는 애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스마트폰만 두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애플은 사실상 얘기해서 삼성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죠. 미국 예. 내에서 특히 구글을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는데 예. 구글이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뭐 주행도 하면서 뭐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시범 주행도 하고 있는데 예. 애플도 그래서 자율주행차 하겠다고 선언했죠. 아. 실제로 스티브 잡스 시절에 2014년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1,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팀을 꾸렸습니다. 어. 그리고 2020년까지 직접 디자인한 애플카를 내놓겠다,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스마트폰 만들다가 차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의 내부 갈등으로 리더급 인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수백 명씩 해고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애플이 소프트웨어에 강하죠. 아,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군요. 목표를 낮춰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토트넘인데 말이에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있었죠? 예.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 레버쿠젠과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관심을 받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경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레버쿠젠의 친정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발로 출전했는데 후반 45분에 교체가 됐고요. 이 토트넘이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0-0 무승부로 끝났고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레버쿠젠 코칭 스태프하고 일일이 포옹을 나누면서 예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반갑겠죠. 예. 예. 자,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뭐 근데 그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내년에 U20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정몽준 이 축구 정몽규 정몽규죠. 예. 정몽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협회장은 예. 대부분 정몽자까지 똑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정몽규 예. 축구협회장 겸 이 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 갖고 준비 상황을 소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U20 월드컵이 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 스포츠 이벤트하고는 상당히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컨셉하고 비전이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예. 이 정몽규 위원장이 일회성 이벤트 대회를 지향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일회성 이벤트 지향하겠다 이런 말은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국내에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할 때 거의 다 이 규모를 키워가지고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 지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했고요. 축구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죠. 그러니까 U20 월드컵이 내년에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둬서 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좀 생각할 거리, 고민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왜 어제 그 넥센 염경혁 감독 전격 사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넥센에서 좀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염경혁 감독한테? 예. 보통 이 프로구단에서 이 감독 해임할 때 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감독이 먼저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감독이 먼저 사퇴를 하니까 구단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진 사퇴했는데 이 사퇴 받아들이겠다 이런 발표 구단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넥센 구단이 어제 사임을 수용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 발 더 내질렀는데 아, 지난 8월에 연경혁 감독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구단을 떠나겠다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 구단에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떠난다면 동의한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허락한 일이다 이걸 좀 강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이거는 유감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 KT는 김진욱 감독 선임했네요. 예? 예, KT의 선택이 김진욱 전 두산 감독이었습니다. 어제 이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여기에서 이 김진욱 감독이 이 평소에 해설을 하면서 이 KT란 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또 김진욱 감독이 좀 강조한 게 나하고 야구를 하려면 인성을 갖춰야지 된다. 이 그라운드에서 실수해도 나무라지는 않겠는데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 프로가 아니라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교육이 실시가 되면 이 야구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인들이 이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뭐 그런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프로농구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감동의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제 이 프로농구 드래프트에서 일단 이 결과는 예상대로 이 빅3 이종현, 최준영, 강상재 선수가 1, 2, 3 순위로 지명을 받았고요. 예. 이 국내 유일의 실업팀인 놀래벤트 이글스의 김준성 선수가 2라운드 9순위로 SK 지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선수거든요. 예. 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감을 밝혔는데 예. 원래 이 명지대 가드 출신이었다가 2014년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한 뒤에 카페하고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전기 검침원을 하면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농구라는 걸 깨닫고서 올해 초 실업팀에 입단했고요. 다시 드래프트에 재도전하는 겁니다. 예. 소감 얘기할 때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재작년 드래프트에서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소감을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마무리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말 찡하네요. 예. 예. 아,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앞으로 훨씬 더 성공한 그런 선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에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속도 유지 등 에코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G-Max, G-Max. 신상 장갑도 G-Max, G-Max. 헬스 장갑도 G-Max, G-Max. 가죽 장갑도 G-Max,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써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써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써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써머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메리형.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어?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 삐소리, 기계의 삐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가 이명 단례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살살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KB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 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예, 8시 34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동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의도 일대로 올림픽대로 통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가는 강변북로 이용하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강변북로도 여의도권 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인로 따라 온수동을 지나서 각 방향으로 더디고요. 오류 고가차도에서 오류나들모, 개봉지하차도에서 구로역을 지나 영등포역 쪽으로 밀립니다.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밀리고요.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금화터널까지도 꽉 막힙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잘 키운 말 하나 열 에이뿔 안 부럽다. 이것은 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농성 중인 한 학생이 피켓에서 썼던 글입니다.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화여대 사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최순실 씨 딸의 입학 학사 관리 특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집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인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이대 교수들이 총장님 축구하는 집단 행동하는 거 이게 개교한 지가 130년이 넘었죠. 그죠? 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은 뭐, 저희는 뭐 이걸 뭐 처음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전에 저희가, 8월 달에 이 문제 관련해서 서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예. 그 일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이와 역사상. 지금 그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위에서 성명서 낭독을 직접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성명입니까? 예, 저희가 지난 8월에 저희 이번 성명서는 사실 교협에서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 지난 8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 1600명의 경찰 투입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총장 사퇴를 요구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총장 해임, 사퇴는 거부했고, 해임에 초점이 있고, 또 상황이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루돼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 요구하고, 또 더불어서 재단 개혁까지 요구하는데, 그런데 초점이 있습니다. 해임을 요구하시겠다 이건데요. 네. 그 해임 요구 말고 다른 요구는 없으십니까? 해임 요구 말, 이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뭐 해임 요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80일이 넘게 학생들이 본관에 갇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그 학생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학생들의 안위를 보장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는 데에는 어떤 지금 이화대학의 지배구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단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뭐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재단의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도 대학을 감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육부 감사 말고도 감사원 감사 같은 거를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저희는 뭐 그건 제가 지금 뭐 특별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예. 이미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 감사를 거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차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에 하나 감사 결과에서 어떤 비리, 어떤 의혹이 사실로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그렇게 된다면 민형사상 고발이나 이런 것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협, 교수협의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제가 교협을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이거죠. 교협 내에서.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진다면은 이런 뭐 법적인 처리의 대상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교협이 주체적으로 할지는 뭐,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입학 당시 특혜 의혹도 있고요. 네. 학점, 학사 관리에 있어서의 네. 특혜 이 좀 문제 의혹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때문에 학칙이 진짜 새로 만들어졌어요? 학칙이 개정된 거죠. 네. 개정이 돼서 이제 훈련이나 연수를 포함해서 그것도 출석으로 이제 인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무슨 연수를 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빠진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한 학기를 뭐 이건 뭐 지금 이 학생이 다닌 기간 뭐 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학생이 그 안 나와도 그 학점을 받고 그런다면 뭐 이 사람 이 그런 학칙 개정은 뭐 그건 잘못된 거죠. 개정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한 게 뭐 맞네 틀리네 이전에 그런 식의 학칙 개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예. 그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들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공손하고 까뜻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기본적으로 공손하고. 물론 그렇죠. 네, 근데 네. 존댓말까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쓰고. 근데 이게 리포트에 어떻게 리포트에 비속어도 나오고 맞춤법 이게 맞춤법이 엉망인 게 아니라 이 오탈자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요새는 또 뭐 SNS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저도 네. 레포트를 봤습니다만 네. 비속어가 이렇게 많은 레포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예? 맞죠. 뭐 예. 레포트라고 할 수 없는 레포트죠. 예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지도교수가 바뀐 것도 사실입니까? 그 정유라 네. 사실인 걸로 씨?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셨겠어요? 네. 뭐 학교가 이대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저희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저렇게 본관에서 80일 이상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저희 교수들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언론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최순실 씨 딸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것들 그게 더 관심이 많죠. 그게 더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예, 예, 맞아요. 저희로서는 그게 정말 이게 무슨 숯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집안 얘기를 바깥에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떠벌리고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이대가 제가 이제 20년 여기서 교수로 일을 했는데 네. 교수들이 막 너무 예, 불만을 표할 정도로 학사 관리나 이 특히 이제 입학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한 학교예요. 그래서 대단히 좀 그리고 또 입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예인 입학이나 이런 거를 그동안에 안 해오고 이런 전통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로서는 도대체 이게 총장과 이 총장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해교 행위를 하는 게 학생들이 아니라 총장과 이 주변 사람들이 해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 여름에 미라대 사태, 미래라이프 대학 사태 일어나고 경찰 투입해서 교수들이 사퇴 요구했을 때 재단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 전체가 마치 비리 대학인 것처럼 치부되고 이런 그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서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재단의 무능이라든가 무책임 무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성명서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총장과 주변 사람들이라는 주변 사람들은 보직 교수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1차적으로 네. 보직 교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 중에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태수습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였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화여자대학교 측 입장도 전해드리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계속되고 있죠. 뭐 이게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국기문란이다. 비리 의혹 물타기 위한 색깔론 공세다.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 이제 그래서 비롯된 건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글을 빌미로 큰 싸움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어디 가셨던 모양이에요? 예. 예. 자, 이게 어쨌든 글의 파급력이 크죠. 예? 그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말과 달리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몇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남으니까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모두 이 생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이거 전 언젠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증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들 글 중 그리면 이게 참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상 유명했던 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전에 일단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학과 관련 학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모든 사료를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회고록이나 뭐 나중에 이제 그 기억을 정리해서 만든 글인 작성한 글인 경우에는 이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학계의 원로 한 분을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걸 말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한다. 이제 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하는데 그 말에 태반이 자기 자랑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라는 건데 대개 이제 회고록을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득 차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글들하고 이제 항상 대조를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지만은 사실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이 광범위해서 그런데 좀 영향력이 생기면. 과거에 어떤 일들을 같이 했음에도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제 공은 이제 다 자기가 갖고 과는 이제 아예 기록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권위 있는 기록처럼 남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회고에 대한 기록들은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봐야 한다.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봐야 될 거 있죠.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모든 사료는 비판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근데요, 그 우리가 조선 시대 생각해봤을 때 중요한 사건 일으키는 그런 글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는 뭐 말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면 그만이고 들었다는 사람하고 이제 녹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진위협을 따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걸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익히 다들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이제 남이장군 유명한 옥사 같은 경우에는 남하 20 미평국이면이라고 하는 이제 19절 하나를 문제 삼아서 남하로 태어나서 나이 20에
이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평안히 하지 못하면 이런 식의 시를 썼는데 그땐 참 조숙했던 모양이에요. 20살에 평정 얘기 나오면 네. 뭐 40살까지는 살면 더 이상 살기 어렵다 판단하던 시대니까 다는 산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적들이 예, 미평국이 아니라 미득국이다. 이런 걸로 이제 날조를 해가지고 남아가 20이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썼던 거다라고 날조 또는 왜곡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사례가 있었고요. 제 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를 좀 확대 해석해서 이제 몰아간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 조의제문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연산군 때 이래요. 예. 이제 김일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선. 예. 예. 김일선이라고 하는 사관이 예. 이제 실록을 편찬하면서 거기에 자기 스승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이제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제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중국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조문한다, 조상한다, 애도한다, 애도한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이게 이제 그 뭐 사실 본인도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네. 읽기에 따라서는 단종을 죽인 그러니까 세조에게 죽은 네. 단종을 애도하는 좀 은유적으로 애도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게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 거면 다 그렇게 또 보여요. 또 예. 연산군이 바로 이제 세조의 직계니까 예. 그렇죠. 이제 자기 조상의 왕이 이제 그러니까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김일선 능지처참당했고. 그 글을 썼던 이미 죽어서 묻혀 있는 김종직은 부관 참시당하는 아주 드문 이제 대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런 기록으로 인한 사건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이죠.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강희 년간, 그러니까 청나라 초기에 명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이 뭐 사형당한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그 김종직 말씀하셨는데요. 네. 김종직 조의제문을 이제 끼어넣은 인물이죠. 예? 예? 예. 그 사료에 끼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책에 끼어넣은 건가요? 아니, 그 사람은 쓴 거고요. 예. 그 사람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제 그 역사 그 조선왕조 실록에 성종 실록을 편찬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끼어넣었던 거죠. 김종직은 그럼 이건 무슨 의도에 있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살인파의 정계 진출이 시작될 때 이제 비적격으로 이제 인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파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가. 저 소림파는 아는데 살인파. 아, 예.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이제 정치사를 보통 훈구와 살인의 대결.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복잡한 얘기 다 치우고 예.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기득권 중심으로 이제 뭉쳐있고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 뭐 개국공신이라든가 그 밖에 왕위가 바뀔 때마다 이제 반정 같은 것도 일어났잖아요. 태종이 왕제의 난을 통해서 즉위하고 세조가 또 이제 계의정난을 통해서 즉위하고 뭐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공신들이 나와요. 공신의 지위를 세습하게 되고 특권을 갖게 되는 이런 집단들이 이제 정계의 중심에 가 있으면서 대체로 이제 이런 식의 특권을 누리다 보면은 개인적 수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게을리하게 마련이죠. 네. 뭐 가만히 있어도 뭐 공부 안 하고 그렇죠. 청렴하지 않아도 이제 출세가 보장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치가 좀 혼탁해진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걸 이제 유교적 좀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개혁하겠다고 하는 집단이 시간에서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지 보자면 이제 하나의 기득권 세력을 훈구 집단, 그다음에 이제 개혁 세력을 살인파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개혁적 살인파의 비조격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이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유교적 원칙을 무시하고 세조 편에 수양대군 편에 서서 단종 폐위에 이제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그리고 그 덕으로 호의호식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조의제문을 썼던 것으로 이제 그뭐 그렇게 크게 오해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집어든 사람이 좀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 사람이 이런 평소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혁 세력의 다른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명분상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논점을 돌린 거죠. 논점을 이탈해서 이놈들이 사실은 이제 왕에 대해서 예. 불칙한 마음을 품은 세력이지
무슨 정치를 잘하겠다는 개혁 세력이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 주장을 비판하지는 못하니까 다른 쪽을 비판해서 이제 이들을 숙청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게 성공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근래에 대해서 얘기 이거 저 오늘은 원 다음 주에 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윤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